조립제법의 활용 보도록 할게요. 17-1번. 다항식 A가 주어졌네요. 대문자 A로 되어 있고요. 다항식에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냥 문제 만든 사람이 준 거야. 이게 다항식 A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더하기 4래요. 지금 X의 1승이 없죠. 그죠? X의 1승의 개수가 0이죠? 자, 가로 1번 문제를 보죠. 가로 1번은 이 다항식 A가 이렇게 생겼대요. A 곱하기 X-2의 3승 더하기 B의 X-2의 제곱 더하기 C의 X-2 더하기 D.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A가 그러면 좌변, 우변 이렇게 놓고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상수 A, B, C, D의 값을 구하래요. 어저께 어떻게 했어요? 이게 똑같은 문제였죠? 그죠? 얘 차근차근 X로, X, 이 가로에 있는 X-1로 한번 묶었더니 얘가 나오고. 그지? 또, 묶었더니 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나왔죠. 그래서 X-1로 얘를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얘를. 그지? 이게 식이 이렇게 되면 얘를 얘로 나누면 목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는 거니까 얘로 조립제법 얘랑 얘랑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나와서 얘가 D였더라. 그지? 근데 조립제법을 한번더 써요. 여기에는 X-1이 또 있으니까 또 묶어줬죠.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더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얘로 묶었더니 얘가 나오니까 저기 있는 거 아까 얘 이 좌변에 있는 얘가 이제 얘가 일로 오겠지. 11-2로 오고 얘로 하면은 나머지가 나오면 이 나머지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또 목이 또 나온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또 얘로, 얘는 얘 곱하기 얘 나머지가 얘라는 거는 얘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그지 나머지가 여, 나머지가 나오면 나머지가 B가 3이라는 거 구했어요. 그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처럼 한 거야. 그런 원리야. 얘로 묶어서 얘가 나왔다라는 거, 또 얘로 묶어서 얘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딨다 이거지. 그지? 얘로 묶어서 얘가 나온다라는 거, 그지? 맞아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럼 한 번에 한번 해봅시다. 여기 X-2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조립제법 쓸 거예요. 여기 뭐예요? 1이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여기 0이 있죠? X는 0이잖아요? 그죠? X의 개수는 0이잖아요? 그 다음에 4가 있어요. 2로 하면 되겠죠? 2로 하면 되겠죠? 조립제법을. 그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내려서 쓰죠? 그죠? 얘 0이 있다라고 쳐도 되지. 더한 거야. 여기 있는 거랑. 얘 곱해요. 두 개 더해요. 얘 곱해요. 두 개 더해요. 얘 곱해요. 두 개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죠? 더해요. 더해요. 그 다음에 얘를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쓸 거야. 2로 쓸 거예요. 얘 그대로 내려요. 얘 곱해요. 얘 두 개 더해요.
얘두개 곱해요. 두개 더해요. 그죠? 얘 조립제법 한번더쓸 거야. 그죠? 더쓸 거야. 얘 그대로 내렸어요. 얘 곱해요. 얘 더해요. 얘 나머지예요. 어떻게 했었더라? 이게 어저께 어떻게 했어? 얘, 그 다음에 뭐까지 가는 거야? 얘까지 하는 거였죠? 그죠? 맞아요? 얘가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D가 되죠? 얘가. 그죠?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묶으면 어떻게 돼요? X-1로 한번더 묶으면 얘가 상수처럼, 그러니까 C만 남게 되겠죠? X-2로 묶으면.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남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B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뭐만 남아요? A만 남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저께 본 문제에서 문제 A, B, C, D 똑같아요. A, B, C, D 똑같고, 그지? X-1로 했을 뿐이에요. 그죠? 이게 뭐였어요? 어저께? 얘도 A였어요. 그죠? 얘가 뭐였어요? B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D죠, D. 그죠? D였어요. 그 다음에 얘가 C였고요. 얘가 뭐였어요? B였어요. 얘가 이 앞에 있는 A가 됐어요. 이거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한 거예요. 할수 있겠죠? 조립제법 어떻게 했어요? 연속으로 쓴 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할수 있겠죠? 응? 2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2번. X가 뭐라고? 2.1. 2.1일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A의 X듯이 2.1을 쭉 넣으면 이게 구해지겠어? 안 구해지겠어? 구해지겠지. 그렇다고 저걸 다 저렇게 할 거야? 무식하게 할 거야? 우리 그러면 저걸 다시 한번 써볼까? A, 저걸 다 구했잖아요. 우리 A는 어떻게 돼요? 이 A가 뭐라고 그랬어요? A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이죠? 1이니까 1 쓰면 x-2의 세제곱, 그 다음에 B 값이 6이에요. B 대신 6 넣으면 더하기 6의 x-2의 제곱, 그 다음에 C가 8이에요. 더하기 8의 x-2, 그 다음에 D도 8이에요. 더하기 8 A 그지? B, C, D를 다 넣었어요. 그죠? A, B, C, D를 넣었어요. 그죠? 여기 5죠. 5 맞아요. 5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2.1 넣으면 2 빼면 0.1에 뭐가 되겠어요? 3승이 되겠죠? 여기 얘도 뭐가 되겠어요? 더하기 5 곱하기, 그치? 5 곱하기를 써줄게요. 5 곱하기 얘도 뭐예요? 0.1에 제곱이 될 거예요. 더하기 얘는 뭐가 돼요? 8 곱하기 0.1 더하기 8이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0.1을 3번 곱하면 소수점 아래가 3개예요. 그죠? 0. 아우, 6학년 애들 이거 잘하잖아. 0.1 곱하기 0.1 곱하기 0.1이잖아요. 몰라요? 얘 바꿔서 얘기해. 초등학교 뭐, 왜 나왔어? 이거잖아요.
천분의 1이잖아요. 천분의 1. 천분의 1. 이거는 6학년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 애들보다 뭐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 맞죠? 더하기, 5 곱하기, 얘는 뭐예요? 100분의 1이니까 0.01이 되겠죠. 맞아요? 더하기, 얘는 뭐예요? 8 곱하기 0.1 더하기 8. 8점. 초점 첫째, 8. 5. 그지? 1. 쉽죠? 자, 이번 인수분해 잠깐 인수분해 44초. 자, 하나의 다항식을 이 하나의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이두 개의 다항식이지 하나의 다항식 또 하나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거.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다. 이게 인수라고 그랬지, 그지? 인수라고 그랬지, 각각을, 그지? 인수분해한다라고 그래.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전개한다라고 그랬지? 요로 가는 건 전개, 요로 가는 건 인수분해. 알았죠?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우리 어디서 많이 왔어? 요렇게 생긴 게 일로 가는 게 곱셈 공식이라고 배웠지? 맞아? 아,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다 배운 거잖아요. 처음 봐? 다본 거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우리 6학년이라서 체크 문제 다 풀어줄게요. 제곱 더하기 3m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되어 있죠. 인수분해는 뭐예요? 지금 하나의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식이지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의 곱으로 두개 이상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돼. 그지? 두개 이상의 곱형 이건 곱하기지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지? 여기에는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지. 둘다 있지. 그러면 m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는 m만 남겠지. 여기는 m이 남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아? m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이 남겠지. 맞아요? 얘를 이렇게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m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해준 이게 전개하는 거라 그랬지? 3m. 맞네요. 근데 가로를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주면 이쁘겠죠? m 더하기 3. 그렇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한 거라고? 인수분해한 거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a-b x 더하기 b-a y가 있어요. 여기 문자가 모르는 게몇 개가 있어요. ab도 있고 xy도 있어요. 인수분해하래요. 응?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우리는 이게 같은 게 보여야 돼요. 이게 같아요. 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같은 거예요?
우리 B-A를 보자. B-A가 있다. 얘는 A-B랑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 이걸 순서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해도 돼? 맞잖아요. 되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자,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자, 이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하면 이게 되죠? 이거랑 이 밑에 있는 거랑 같은 거네요. 맞아?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마이너스가 이 가로친 거에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 차이구나라는 걸 봤어요. 맞아요? 정반대잖아요. B는 마이너스가 있고 A는 그지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부호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랑 얘는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 부호가 반대예요. 이제 얘는 따로.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건 항상 묶어줘야 돼요. 알았어? 마이너스 차이가 있는 거구나. 얘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B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A-B의 Y다. 맞나요? 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를 이걸로 바꿔 쓴 거잖아요. 이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위치만 바꿔서 마이너스 붙였을 뿐이야. 그지? 맞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가로 부분이 있죠? 가로 부분을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줄 거잖아요. 그죠? 이 앞에는 X만 있죠? X.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남은 게 뭐예요? 마이너스 Y가 남아있죠? 마이너스 y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쓰고, 그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전개하면 얘가 되고, 얘를 여기다가 전개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답은 얘다.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 3i 더하기 b 3i 똑같아요. 마이너스 차이에요. 마이너스 차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뭐 한쪽에다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달든지 저쪽에다 마이너스를 달면 돼요. 이것은 똑같죠? 는자를 해주고 x-3y. 자, 우리 이거 마이너스 뽑아낼 거지? 이런 식으로, 그지? 맞아요? 마이너스 뽑아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맞아? 맞죠? 요 가로에 있던 마이너스야, 얘를 요 앞에다 써도 되지? 곱이니까, 얘 곱하기 얘니까. 얘는 x-3y로 쓸 거야.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거 이해하겠죠? 자, 쉬워요. 이제 x-3y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남아요? 앞에 있는 건 a, 그지? 그다음에 뒤에는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b, 그지? 얘를 여기다 곱하면 이게 나오고, 얘를 얘에다 곱하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인수들의 곱으로 된게 뭐라고? 인수분해한 거다, 그지? 맞는 거다. 이건 중학교 거예요. 고등학교 게 아니에요. A-1에, 우리 6학년이니까 알 거야.
우리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얼마나 많이 연습해? 많이 연습했죠. 문제도 되게 많이 풀죠. 그죠? 이것도 내 걸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써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공책에다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 그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뭐, 알것 같아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돼요. 똑같아요. A-1, 1-, 이거 부호가 바뀌었구나 라는 게 보이지, 그지? 그럼 한쪽에다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되는 거요. 어떻게? A, 마이너스 1, B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빼줄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 어떻게 a-1로 해줄 거죠? 그다음 b 잘 보니까 a-1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a-1 곱하기 b가 있지. 여기도 a-1 곱하기 b가 있지. 다시 써볼까? 다시 써볼까? 이해가 안 가? a-1에다가 b가 있고 얘는 b 두번 곱한 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고등부에서 이렇게 써본 거 처음이에요. 응? 이렇게 안 써, 이건 6학년이라서 이렇게 쓴 거야. 그지? 이게 이거잖아. 얘는 인수가 똑같은 게 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걔를 한 번에 뽑을게요. A-1의 B. 맞아요? 그러면 얘, 여기에 B만 남지. 그지? 맞아요? 여긴 뭐만 남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 그래야지 얘를 곱하면 얘가 되고, 얘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곱하기에선 1이야. 1. 그지?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면, 이쁘게 정리해볼까? 내림차서 어떻게 해야지 이뻐? 여긴 둘다 마이너스 1짜리로 돼 있으니까 B를 앞에다 주고 A-1, 그지? 하나짜리를 앞에다 주고, 그지? B-1 이렇게 하면 이쁘네요. 이게 더 이쁘죠? 그죠?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3승. 항상 글씨를 잘 써야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 X가 다 있기는 한데, 그지? X가 있기. X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도 있어요. 나는 이게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지? X의 제곱이 있죠. 여기도 X제곱, 여기 X제곱이 있죠. 그죠? 맞아요? 요거 앞에 것만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X를 하면은 X3제곱 되죠?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X제곱 뽑아냈으니까 1이죠. 그죠? 맞아요? 요거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더하기 x-1이에요. 오, 선생님 이거랑 같아요. 맞죠? x-1로 뽑아내요. 그러면 x제곱이 되겠죠? 요거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 1. 그래야지 얘가 그대로 되잖아요. 맞아요? 아, x-1이 보였구나. 처음부터 그지? 맞아요? 인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끝난 거죠. 맞아요?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안 되는 거야.